일본과 우리가 동맹관계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간의 동맹을 더 강화하고 우리의 연합체제를 강화하고 그러나 일본과는 적절한 수준에서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모처럼 총리님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되 한일 관계는 개선하고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동맹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동의하시잖아요. 제가 그거 다 네. 우리 대장님한테, 과거 대장님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일본은 국고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한미 일본과 어떻게 동맹한다는 겁니까? 한미일 동맹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본과의 동맹? 저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보 체제도 우리의 국민들의 전체적인 컨센서스 위에 바탕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일본과 우리가 동맹관계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간의 동맹을 더 강화하고 우리의 연합체제를 강화하고 그러나 일본과는 적절한 수준에서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모처럼 총리님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한일관계는 개선하고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동맹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동의하시잖아요. 제가 그거 다 네. 우리 대장님한테, 과거 대장님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올려주세요. 6월 2일 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 아니 국민의힘 논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어를 씁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일본은 국고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한미 일본과 어떻게 동맹한다는 겁니까? 국무총리님 한미일 동맹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들어가주십시오. 의원님 정신 나갔죠? 자,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자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예,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깐만요. 조용해 주시길 바라고. 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도 용어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저는 평생을 군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자, 잠깐 침입부터 지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중에는 진행을 하고 영토적인 자신이 있는데 어떻게 일본과 동맹한다는 단어를 썼는데 정신이 안 나갔습니까? 정신줄 놓지 말고 김병조 의원 자 질의하시기 바라고 장관, 의석으로 손가락질은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국방부 자. 장관님 나오세요. 사과하실 분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으로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김병조 의원 한미일 동맹의 김병조 의원 국민께 백제 사과하세요. 김병조 의원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자 질의하세요. 네. 예. 자 조금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예. 그. 아까 장관님께서
좀 조용히 좀 시켜주십시오.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해주시길 바라고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네. 아까 박광배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박정훈 대령 항명이라고 얘기하셨죠? 네.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입니다. 이것은 장관님. 장관님은 지금 박정훈 대령은 항명으로 재판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재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항명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사건의 본질은 항명 여부라고 그랬어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정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질의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용하세요. 명령에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여부를 따지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잠깐만요. 잠깐만! 김병주 의원님 질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만 계셔요. 잠깐만 계셔요. 제가 정확하게 듣질 못했는데, 국민의힘 의석에서 정신 나갔다는 소리가 있었다고 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심하신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자,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김병주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옹맹이라 하겠어요. 과하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죠. 그게 맞습니다. 예. 자, 잠깐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과 안 하시겠습니까? 네, 잠깐만 계세요. 예. 김병주 의원님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죠. 아니, 사과할 게 따로 있고. 아니, 과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제가 묻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제가 사과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우면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좀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서로 자제하시고 과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신 나갔다 소리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계속 사과하시고 진행하십시오. 사과하시고 다른 진행하십시오. 다른 거는 사과해도 일본과 동맹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할 수 없습니다. 30초 내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께 30초 시간을 아니, 드리겠습니다. 정신 나가셨으니까 그런 단어를 쓰고 제가 분명히 이것은 잘...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움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이거 지적했는데도 고치지 않았습니까?